북미나 서구 유럽에서 남성 암 발생률 1위이며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폐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오래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전립선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전립선암의 발생이 증가하여 남성에서의 암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 60, 7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은 40대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아버지 암이라 불리는 전립선암, 어떤 질환인지 들어봅니다. 전립선은 방광 출구에 위치하는 장기로서 무게는 약 20g이고 그 역할은 사정액의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서구에서는 남성암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이고 남성암 중에 암으로 인한 사망의 두 번째 흔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암 중에 약 5위에 해당되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남성에서 아주 심각한 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립선암의 원인에는 나이, 인종, 가족력, 지방 과다 섭취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며 이 중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인자들이 상호작용해서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내인성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전적 요인으로는 약 유전성 전립선암은 전체 전립선암 중에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약 3배 정도의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종이라든지 나이 또 환경과 같은 그런 내인성 요인이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특히 식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은 특징적으로 서양과는 달리 암의 순환 정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등급 7점 이상의 독한 암 빈도가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종적 차이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자각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전립선 비대증 검사 도중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립선암은 뼈의 전이가 흔하기 때문에 만약에 뼈의 전이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뼈의 동통이 심하게 올 수가 있고 허리의 통증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후복막 임파선 전이가 흔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요관을 압박을 해서 요관 폐색이 오게 되면 수신증에 의한 옆구리 통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임파관이 막히게 되면 하지 부종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암의 발병률 급증과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시점에서 조기 검진이 필요하지만 갑상선암과 마찬가지로 검진이 빨리 돼도 생존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정기 검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50대 이상이라면 개인적으로 전립선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철저한 문진이 필요하고 신체검 검사를 통한 전립선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전립선 특이 항원을 측정을 해서 이상 소견이 보이면 전립선에 대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확진이 되면 이후에는 전립선암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 검사로 대신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래 10여 년 사이에 전립선암이 급증하기 시작한 원인은
진단 방법의 획기적인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이 밝혀지면서 피검사만 해도 암을 의심할 수 있게 된 덕분입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다고 전립선 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PSA 수치는 전립선 암 세포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전립선 세포에서도 생성되기 때문에 전립선 염, 급성 요폐, 전립선 마사지 등에 의해서도 수치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PSA 수치가 높게 나왔더라도 전문의의 확진 없이는 겁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는 첫째, 적극적 감시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초기이고 그 진행의 위험도가 아주 낮은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극히 일부분에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요법이 되겠습니다. 수술은 전립선암의 초기에서 중기까지 전립선암이 국소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이 이미 전이가 이루어져서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주로 시행을 하고 또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고령에서 조기 전립선암을 발견했을 경우 치료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전립선암의 이런 특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굳이 전립선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특히 초기 또는 국소성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호르몬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그런 치료를 배제할 수가 있고 수술만으로 완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방법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만이 주된 목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치료 후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술 부작용을 최소화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냐는 것이 큰 관건으로 떠오른 것인데요. 전립선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립선암의 수술의 특성상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좀 되겠습니다. 요실금의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는 흔히 발생하지만 대개는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이 돼서 좋아지고 되게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기부전의 경우에는 수술 중에 혈관이나 또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신경 보존 수식을 이용하면 발기부전의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립선 질환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의 원인인가요? No입니다.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각각 독립적인 질환입니다. 대개 남성이 나이를 먹으면 대개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전립선 암이 진단이 됐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정관수술이 전립선 암의 위험을 높이나요? No입니다. 정관수술을 하게 되면 정자의 생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체내 남성 호르몬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관 절제술이
전립선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정관 절제술과 전립선 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전립선 건강이 곧 남성 건강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립선은 남성에 있어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남성의 자신감은 물론 각종 전립선 질환과 암 예방을 위한다면 평소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전립선 암도 다른 암과 같이 가족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형제 중에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두세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전립선암이 식습관과 연관이 깊어 대개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가족은 암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바른 습관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채식과 공유를 위주로 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은 된장을 먹고 있는데 아마 이 된장이 주로 코 음식인 이 된장이 아마 전립선암의 임상적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줄이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발병 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에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적절한 식이 조절 방법으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음식 및 음료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수박 등에는 DNA의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라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물질 섭취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